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적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마치 양떼를 가지고 호랑이를 공격하는 꼴과 같은 것이니 이는 정벌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된 채 광해군은 훈련되지 않은 조선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조정은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나 신하들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군대를 보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었다. 보내지 않을 수는 없사옵나이다.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임진년 이후 보내준 은혜야말로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할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내세운 명분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예,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금의 첫 도읍지였던 중국 신빈현. 17세기 초 후금은 명을 위협하며 중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명은 무리하게 후금을 칠 계획을 세웠고 이 때문에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광해군 자신은 이런 그 명의 파병 요청을 딱 받았을 때 명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왜란의 후유증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만약 파병을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하고 원한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만약 누르하치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겨우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전쟁의 후유증 복구 정책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들이 근본적으로 방해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명예의 요구를 가능하면 거부하려고 최후의 순간까지 시도했던 것이죠. 광해 11년, 조선군 병사 1만여 명은 결국 명과 연합해 후금과 전투를 벌인다. 충렬록에는 당시 격전지였던 심하에서의 전투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보름 만에 기마병으로 무장한 후금에게 대패했다. 그리고 조선군의 사령관이었던 강홍립은 후금의 수도로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항복한다. 광해군 일기도 강홍립의 항복 사실을 적고 있다. 강홍립의 항복 소식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하들은 강홍립을 역적이라 비난하며 그의 가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동요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군을 명나라로 보내기 전 광해군은 강홍립을 따로 불렀다.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도록 힘쓰게. 알겠는가? 예, 전하. 조중의 신하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명나라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 오직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광해군의 주문. 전세가 몰린 상황에서 강홍립은 후금의 강화 제의를 받고 결국 투항을 선택한다. 강홍립이 투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강홍립과 함께 참전했던 종사관 이민환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자암집에는 이민환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쓴 일기를 비롯해 출병에서부터 심하 전투 패전까지의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강홍립의 투항에 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강홍립은 후금에게 조선의 부득이한 입장을 전하려 애썼다. 이 광해군의 심정을 이해한 강홍립은 상황을 봐서 바로 이제 후금에게 이 우리의 그 국왕은 당신의 나라와 결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명나라의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전한 것이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니까 바로 후금 군대에서도 이 조선과 화해를 맺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강홍립은 이후에도 후금 진영에서 광해군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충돌을 계속 막아내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강홍립은 억류된 와중에도 가진 수단을 동원해 후금 내부의 정보를 광해군에게 올려보냈다. 이렇게 얻는 정보를 통해 광해군은 후금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입장은 달랐다. 패전 이후에도 명은 계속 군대를 요청했고 신하들은 이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듣지 않았다.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군사력은 헤아리지도 않고 한갑 무리한 의논만을 논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과 맞싸우다가 잘못된다면 종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부파조차 광해군의 외교 태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명나라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명분론을 따를 수 없었다. 광해군이 원했던 것은 명분이 아닌 조선의 실리를 위한 방책이었다. 광해군이 후금에 대해 취한 정책은 한마디로 기미책이었습니다. 기미란 굴레를 씌워서 소나 말을 묶어둔다는 뜻으로 광해군은 후금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견제하면서 그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은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광해군은 양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엄청난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이곳에 광해군 시대의 귀중한 자료 한 점이 보관되어 있다. 광해군이 입었던 의복이다. 은은한 담청빛에 구름 문양을 새긴 임금의 직명. 광해군이 의대나 관복에